지난 84년 KBS에 의해서 그 형태와 규모가 처음 확인된 이 여도에 오는 2001년에 해양과학기지가 세워집니다. 지금 현장에는 이 여도의 생성과 진행 과정을 밝히고 기지 구조물을 설계하기 위한 지질 탐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마라도 남쪽 152km 해상, 전설의 섬 이어도가 위치한 곳입니다. 해양과학기지 구조물 설계를 위한 지질 탐사가 진행 중입니다. In spite of the bad weather, such as the very strong current and also strong wind today, we finished the sampling. 작업 시작 10시간 만에야 첫 시료가 탐사선 위에 올려집니다. 200만 년의 신비를 간직한 이어도 해저 지반의 안반입니다. 이 안반은 홍콩으로 보내져 오는 7월까지 분석을 끝내게 됩니다. 전문가들이 육안으로 본 이어도 해저 안반은 화산재가 쌓여 형성된 응해암으로 추정됩니다. 이어도 해양과학전설에 필요한 해저 지반의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이어도 생성과 진화 발달 과정을 규명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지난 1900년 영국 상선에 의해 그 존재가 처음 알려진 이어도. 지난 84년 이후 KBS와 해양 관련 기관 단체의 끈질긴 추적으로 암초의 규모와 형태가 최초로 확인됐습니다. 오는 2001년 이곳에는 240평 규모의 해양과학기지가 건설돼 제2의 국토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84년 KBS 취재팀이 최초로 확인한 전설의 섬 이어도가 한중 어업협상 과정에서 제외되자 분노한 제주도 어민들이 이어도를 직접 찾았습니다. 이어도에 우리 땅이라는 내용의 표석을 설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 최남단 마라도에서 80마일 떨어진 이어도 해상입니다. 바다에 떠 있는 등부표에는 수중에 이어도가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의 해역인데도 조업하는 어선은 대부분 중국 선적의 어선들입니다. 지난해 한중일 어업협상에서 이어도 해역을 우리 수역으로 못 박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나마 뺏긴다면은 이거는 우리 뭐 제주도 어민들 다뭐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이 때문에 제주 어민들이 이어도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이어도가 우리나라 제주도 땅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스쿠버들이 수중에서 표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수심 14m, 거센 물살 등으로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작업 20분 만에 이어도는 제주 땅이라 적힌 표석 설치를 마쳤습니다. 제주인의 긍지나 자부심을 이어도 땅에 심어놓고 왔다는 그런 자부심이 생기네요. 어민들은 이어도의 수중 표석 설치로 앞으로 있을 협상에서는 반드시 우리 수역임을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